올 들어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지원 열풍이 불고 있다지만 막상 성적표를 열어보니 실적은 지난해보다 그리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한정된 우량 중소기업들만을 놓고 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 하반기에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10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조 8천억 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닙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은 증가액이 소폭 늘어난 반면 CEO 리스크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우량 중소기업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뺏고 뺏기는 경쟁을 벌여온 결과입니다. 지원용한 대상 대학들은 항상 그 우량한 업체들이잖아요. 중소기업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 부실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은행이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한정돼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하반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내 은행장들은 지난 6월 중소기업 청장과 만나 올 하반기 중기대출 잔액을 20조 원 이상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7, 8월 휴가철과 연말 건전성 관리 등으로 중기대출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중기지원 압박에도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문제로 은행들이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하반기 중기대출 목표치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